안녕하세요. 신세계 그룹 뉴스픽의 김세연입니다.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요즘. 머지않아 떠나게 될 우리의 여행을 더욱 슬기롭게 준비할 방법을 소개합니다. 도심 속 문화예술의 공간인 이곳 별마당 도서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나를 위한 여행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입니다. 먼저 제 뒤로 보이는 이 작품은 제3회 열린아트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당장 가지 못하는 해외 명소들을 유토피아로 표현해 관람객들의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. 또한 각 분야 명사들이 소개하는 여행 도서전과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합창 공연, 토크 콘서트도 랜선 무대를 통해 펼쳐지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문화행사로 가득한 별마당 도서관에서 나를 위한 여행 준비를 시작해보세요. 그럼 6월 둘째 주 뉴스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